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방을 켰습니다. 아까 팬사에서 상선이 형이 뭐 또 한 두세 시에 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를 놀렸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지. 8시 반. 최근에 했던 라방, 최근에 라방을 잘 못하긴 했지만 최근에 했던 라방 중에서는 제일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밥 먹고 작업실 온 거야? 아, 작업실 와서 도시락 간단하게 먹고 그러고 켰습니다. 12시 안 됐는데 재준이 오는 거 오랜만이야. 그니까요. 하이. 재준이 라방을 보다는 영광이다. 아 맞아. 아,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맨날, 아 요즘이란다, 원래 키면 항상 새벽에 켰었으니까 이 시간에 내 라방 보는 게 다들 낯설겠구나. 이런 시간 낯설어. 식사는 했습니다. 할머니들 건강 생각해 준 거니. 아, 건강 건강은 항상 생각하지. 항상 생각하는데, but 오늘은 팬사인회도 일찍 끝났고 그리고 라방을 미리 약속했었던 게 있어서 그래 빨리 가서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맞추자, 강제로. 지금이 타이밍이야. 목소리 약간 잠긴 거냐고요? 뭐 그럴 수도? 시험보다는 재준이지. 그게 맞지, 그게 정답이야. 시험 문제의 정답은 그거야. 시험보다는 재준이다. 오래 해달라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새벽 라방 챙겨보다가 수면 부족이었다고? 나 미안하네. 아, 어쨌든 조금만 더 있다가 오늘 왜 라방 켰는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꼭 쓸게. 이제 좀 만세 잘생겼다. 꼭 써주세요. 알죠? 그 인정해줘야 돼요. 네, 저녁은 여기 와서 도시락을 하나 챙겨왔기 때문에 도시락을 바로 하나 때리고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별거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고요. 아, 누구한테 선물하냐고? 그대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안녕. 잘생긴 일은 요새 점점 물이 오른다고? 아... 지금 좀 찐 것 같은데, 예, 뭐 다시 뭐 금방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준이가 선물인데, 어머 이렇게 다들 착해. 적기라고. 야구장에서 야구 안 보고 재준이 풀구에서, 풀구가 뭐야? 또 나만 모르는 단어인가? 545 BB의 TMI. 아, 사실 545를 보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애초에 545가 좀 우리 보는 분들께서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노래였기 때문에 영상도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약간 적나라하게 나올 줄은 난 몰랐거든. 근데 그거를 찍을 때 비하인드라고 하면은 나 또 우는 거엔 자신 있잖아. 그래서 막 울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감독님이 아 너무 울어버리면 좀 그럴 것 같다 해서 울지 말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눈물을 이제 좀 부끄러워하면서 닦았지. 우는 걸 노렸구나 점점 적중 그냥 엉엉 울어. 아 근데 아 그때는 그냥 이제 나 연기 자신 있어 이러면서 울었던 거니까. 너무 전공 살리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뭐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등록금을 갖다, 아 아닙니다. 아직 못 본 545 뮤비. 아 뮤비는 아니고 그냥 라이브 컨텐츠였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다 녹음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 닦다가 말벌 아저씨처럼 달려. 자, 8시 37분이니까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감성커피에서 저한테 막 과자랑 뭐 이렇게 먹을 것들을 선물을 막 해주셨어요. 막 텀블러도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막 이런 거 있고 다른 과자들도 엄청 많이 보내주셨고, 텀블러도 막 색깔 이렇게 흰색 검은색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네. 감성커피. 우와 우리 열심히 홍보했어. 그러니까 대박. 그래 커피는 감성커피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나를 위한 것밖에 없으니까, 감성커피에서는 지금 내 라방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댓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몇 분이었더라? 50분 정도 될 거예요. 50분 정도 이렇게 뽑아서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드린다 했더라? 여러분들한테 아마 아메리카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선물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회 됐습니다. 감성커피 멋져요. 맞아요 여러분. 집 앞에 감성커피가 없다면 그냥 여러분 뭐 택시를 타고서라도 가서 장난이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쩐다 역시 감성커피. 그러니까 이렇게 통 큰 감성커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애용해주세요 감성커피. 그래서 저도 감성커피 애용하려고. 사실 이 달고나 친구는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달고나라는 거를 뭐라 하지? 내가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 먹어본 지가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빼고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 빼고는 먹은 지 오래돼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딱 그 달고나 맛이다. 달고나 진짜 맛있어.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기 단 달고나. 맛있다. 그것이 달고나니까. 내가 아기 때, 요즘은 당연히 없겠지만 학교 앞에 가면 그 달고나이가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시도 많이 했었는데. 여긴 왜 없을까? 감성커피 있을 거야 찾아보면. 아니면 하나 차리자. 청주에서는 달고나 뭐라고 불렀어? 달고나는 달고나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뽑기 진짜 애들이랑 맨날 많이 했고. 안녕하세요 감성커피 사장입니다. 차리기로 한 거야? 그럼 나 거기 단골려 있게. 드시는데 작업실 근처로 해줘.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신 덕분에 감성커피의 마케팅팀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얘기해서 라방에서 그냥 깜짝으로 이렇게 팬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감사하게도 얘기를 해주시길래 완전 땡큐죠 하면서 한다 그랬죠. 꿈이 하나 늘었네 강커 사장 되기. 그러니까 감성커피 센스 장난 아니지. 모델 가려고? 그러고 싶다. 보고 있나 감성커피 분들? 아니야 좀 더 팩 있게 하자. 보고 있나 감성커피? 돈 안 받을 테니까
잠깐만 모델 시켜달라는 얘기가 폭주죽인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준 거에 감사하죠. 집인데 점점 다시 나갈까 점점 라방할 거야 하는데 아니야 좀 더 있어봐 라방 보면서 보고 계세요 감성커피 여러분 맞아요 보고 계시나요? 우리 윈윈합시다 댓글이 안 보이나봐 응 댓글 보이는데? 뭐야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라방 있게 됐습니다 라방 킨 김에 뭐 얘기할까? 사실 음악방송 활동이 끝났다 보니까 뭔가 이 음방 끝나고 나니까 음방 진짜 더 하고 싶은 거 알아? 너무 하고 싶은데 달디단 이시준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송스틸러 비하인드? 아 맞아 그거 예고편 대충 올라갔나? 나왔으려나 지금? 아 그때 사실 제가 잠에 취해 있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야생돌 해주던 PD님이 송스틸러 프로그램을 하시길래 이제 몇 명한테 와서 하면 이렇게 좀 나갈 수도 있고 좋으니까 해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재준이 살 많이 빠졌어 요즘 계속 말라가는 것 같아 살이 빠졌다가요 다시 쪘습니다 이랬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콘서트 해줘 제발 사실 그 제가 오늘 라방 하기 전에 팬사에서 엄청난 스포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좀 주위에 좀 연락을 돌려서 재준이 실물 보니까 카메라 포기해야 돼 아니야 카메라 포기면 카메라 아까우니까 포기지 말자 약간 툭툭 건드려봐 15로 구독자 8만 축하해 아 맞아 15로가 구독자 8만 명 달성했습니다 이제 뭐 800만까지 갔으면 좋겠다 스포고 혼났냐고요? 많이 혼났죠 괜찮습니다 아 팬사 못 오신 분들은 주위에 수소문을 한번 이렇게 아 수다 친구가 없다고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언급하면 저는 아마 불려갈 것 같거든요 멤버들한테 가만히 있겠습니다 뭔가 뭐 대충 어떤 건지 추측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재준이 오늘 끌려나가던데 그렇죠 재준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데 아 내 성격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일을 자꾸 벌리는 타입이라서 큰일 났어 정말 창선이가 들어와서 등짝 스매싱 할 것 같아 다행히 창선이 형이 그 뭐지 릴스 찍을 게 있어서 그거 하느라 바빠서 이제 먼저 탈출했지 일 벌리는 남자 멋있다 아, 나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 그럼 아. 나는 여러분들이랑 오래 보고 싶어.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벌리지. 제 쪽이. 그렇지. 수습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사실 수습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아까 성혁이한테 참교육당했잖아 그렇죠 예. 끌러가서 성혁이가 이렇게 혼내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양손 봉선하게 모으고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고? 뭐가? 뭐야, 일을 벌립니다. 스포도 그렇고. 네. 환갑잔치까지 해준다고? 그래, 그거 진짜 약속하는 거야, 우리. 저건 진짜 맛있는데. 아, 니 또 살찌는 거 아니야? 7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3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5로 구독자 1000만까지 힘찾는다. 1000만? 어, 센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아. 방금 좀 안심했어, 확인하고. 지팡이 공부한다고? 그래. 아, 지팡이? 아니야,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얻고 다닐게. 좀 쪄도 된다고? 큰일 난다, 나. 지금 여기서 더 살찌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80살까지 하트비트 한다며. 내가 그런 경솔한 발언을 했었나? 하트비트는 안 될 것 같은데? 545를 그때 가서 하자. 당 수치가, 아, 맞네. 당 조심해야지. 우리 동네에 감성커피 없고 옆 동네에 있네. 옆 동네 30분 걸려서라도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발언을 했었나? 70살까지 춤춘다. 내가 그랬었어요? 아, 춤은 근데 70살은 가능할 것 같아. 요즘 내, 그러니까 요즘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니잖아. 이 관리만 잘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해. 근데 80살에 하트비트는 좀 안 될 것 같아. 딴 건 몰라도 하트비트랑 라우드는 안 될 것 같고, 픽스유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이포토닉 몇 살까지 되냐고요? 조심스럽게 하이포토닉은 한 40대 중반쯤에는 세굿바이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아니면은 새로 만들 노래들로 다시 시작을 해볼까? 80살까지도 할 수 있을 법한 노래들과 춤으로? 워무? 아, 완전 가능하지. 아, 왜요? 하트비트 해줘요. 아, 7, 80살은 오바야. 인공관절 나오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때 되면 더 발전하긴 하겠다. 두두두? 아, 두두두까지는 살살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설렁설렁 추면 된다고? 아, 라우드는 전, 아,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점점 말이 다르신데요? 원래, 원래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러브 이즈 오픈도 80살까지 하는, 그거 일단 아무가 없기 때문에 완전 가능합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 맞아. 불가능은 없어, 여러분. 스타일라이트 너무 좋지. 코보레오. 선생님 점점 안 되는 게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돼. 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뭐 다 그런 거죠 뭐. 어쿠스틱 버전으로 다 편곡해 그럴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지팡이 들고 춤추자고? 괜찮은데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허언 중이지, 준씨. 허언까지는 아니고. 다시 이제 회수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툭툭 던져놨던 말들 조금씩 해야지, 이렇게. 아드레날린 하다가 고혈압. 아, 의외로 아드레날린은 80살까지 가능할 것 같아. 약간 아드레날린 정도의 안무라면은 조금 80살 되면은 이 연륜이 더해져서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재준아, 그거 목소리 재준이지. 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보이스 티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실업들 보고 있나? 그대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스포를 원하지만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걸? 그리고 원래 이런 거는 어서 과몰입해.
과몰입 빼서 상상의 나를 펼쳐. 어서 막 펼쳐. 다만 나만 모르게 해줘.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재준. 점점점. 아직 너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직전에 해버렸다가 나 거기서도 진실의 방 가는 그런 그림 원치 않아요.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추리를 해봐. 상상을 하고 어떤 상황이고 누구고 말 이런 거를 같이 추리하자고? 잠깐 내가 같이 추리해도 되는 거야? 오늘은 진짜 재준이야. 첫 번째가 누구니 궁금.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거기서는 진실의 방 가면 실드 쳐줄 수가 없어. 그니까 거기서는 지금 분위기 너무 좋단 말이야. 촬영장을 가도 다들 너무 유쾌하고 재밌고 존중 많이 해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스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보고 거기서 재준이니? 이러면서 이렇게 또 불려가가지고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하면 난 또 슬프고 그럼 또 슬프면 또 울고 울면 또 보이려고 그렇게 나가고 그럼 안 되겠지. 미안 내가 말이 너무 빨랐나? 약간 구차했어? 알았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게. 촬영 얼마나 남았냐고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끝났습니다. 예, 네. 다 끝났습니다. 다는 아닌가? 끝? 모르겠어요. 변명할 때 빨라지는 말 약간 내 특징이긴 하지. 그렇네. 근데 하긴 실업들은 지금 완전 지금 축제겠는데? 지금 한 이틀 남았.. 축제가 아닌가? 이틀 남았으니까 더 이렇게 화가 나 있으려나? 아, 볼 보고 찍어야지. 뭐 그거는 뭐 볼사 언제 오니? 벌써? 도파민의 축제. 아니야 실업들 화가 다 없어졌어. 그럼 다행이다. 10으로 오스트 달라고? 근데 오스트 너무 좋지 않았어? 원투 때? 좋던데 다. 오빠가 처음으로 만든 하이포토닉 들려줘. 와 잠깐만 그거 버전 있나? 아 이게 최근에 파일 정리했는데 다 날라갔던데. 예예. 하... 잠만 잠만. 이거 아니고. 와 뭐지? 아 날라왔어. 이거 아니야. 하이포토닉은 날라왔어. 처음 했던 버전이 굉장히 아쉽지만 네 제 기억에만 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졌어. 가이드 날라갔냐고요? 아, 가이드 날라갔죠. 이게 뽑아서 주고받았던 그 파일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프로젝트는 날라갔어요. 새로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노래들 있나? 여기 아 이게 파일이 날아가서 이렇게 자꾸 아 뭐 요번 거는 조금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아마 아드레날린 가이드 텐데 Just me, one of you.
you want back, better kill me, your beauty. The way you never let you turn me on. Turn on your back, give me some pain. Push the여기까지 지성이 랩으로 비워놨고 그리고 하, 요게 서핑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였고 서핑은 그리고 코러스도 좀 신경을 많이 썼어. 일단 가사는 영어말이라서 우리끼리 발음을 이렇게 써 가이드 뜨기 전에 내가 앉아있고 애가 준타가 옆에 서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코러스도 아무 말 영어긴 한데 아 이건 태훈이 목소리야. 자 가이드를 찾아볼게요. 없네. 이게 막 그거였어. 이게 들어보면 후렴 파트가 어디지? 여기다. 이 코러스가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거거든. The way, your way, even gotta go. Surfing on the way. The way, your way. 그리고 이런 거. 요거 음 찾는 게 이게 요거랑 여기까지 쉬웠거든? 근데 요거가 진짜 어려웠어. 요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 아, 이 다음. 요게 세 개가 이제 되니까. 이건데, 이제, 야, 이거 뻔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팝송 뒤져가면서, 아, 여기서는 이금 썼으니까 여기서 이금 쓰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떨어져,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굉장히 쥐었지. 아, 그리고 아드레날린도 맞아. 코러스가 그게 미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래 맞아. 하나하나 쌓았지. 너무 재밌다고요? 전 재미없었습니다. 노래 쓰는 건 재밌거든? 아 왜 이렇게 코러스 쌓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내가 안 배우고 그냥 해서 그래. 남들은 막 피아노 몇 번 두드리면 다 알던데. 아, 근데 하긴 그래도 못 찾는 의미 있긴 하지. 이게 아드레날린 프로젝트일 텐데. 요게
이렇게 들어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진짜 힘들었어. 여기 이거 엄청난 게 이게 이거랑 이게 음이 한 6개 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게랑 이때 나랑 준대랑 약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그리고 브릿지가 내가 너무 높게 써가지고 이게 진짜 진짜 힘들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뭐 재밌었어요. 사실 이게 찾을 때 힘들어도 찾고 나서 이렇게 재생했을 때 와 대박 이렇게 스스로가 만족하잖아. 그러면 그날 잠 진짜 잘 자는 거야. 코러스는 뭐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번만 찾아만 놓으면 녹음할 때 그냥 준태 싹 불러가지고 빨리 녹음시키고 하면 좋으니까. 어때 멋있었어? 감성커피 모델 할 만해? 아 미안 장난해. 나도 일하러 가야 할 것 같은 자극인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희 팀 거니까요. 동네방네 떠들고 싶어서 못 참을 때. 근데 나 작곡 처음 시작했을 땐 그랬던 것 같아. 뭐 여기저기 그냥 막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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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했던 것 같아. 역시 커피는 감사. 그래 한 번씩 집어줘야 된다고. 이걸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네. 프로젝트 참 궁금하다고? 근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데 보여주면은 어지러울걸? 오 QBS를 알아요? QBS 독학했냐고? 네 독학했죠. 근데 사실 공부를 막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했어. 작곡?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때 약간 내가 우리 회사도 그렇고 나 우리 집도 그렇고 뭔가 조금 안 좋을 때라서. 근데 작곡가들이 좀 돈을 잘 버니까 나도 저거 하면 좀 잘 벌겠다 해서 시작했던 거였는데 지금 내 갇힌 돈은 아예 뒷전이 됐지. 그리고 그 내가 바랬던 것보다 못 벌, 아예. 근데 뭐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난 그냥 주위에 있던 형들이 너무 다 이제 잘된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근데 아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안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창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막 하고 할 때는 진짜 여기서 막 자고 다시 하고 잠깐 자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 그때는 진짜 막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솔직했지? 근데 이게 하고 났을 때 가장 큰 건 확실히 성취감이더라. 난 너무 애기였어. 너무 베이비였어. 아 그리고 외국 출신 작가분들이 너무 잘해. 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 그냥 딱 듣고 와 찢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 컴백 전에 하이퍼토닉 노래 만들 때 공부하고 있다는 게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자극들이었어? 그렇죠? 그게 아 내가 무슨 드라마인지 아직도 못 찾았어. 근데 이 고자극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 이거 잘만 만들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유튜브 뭐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들 뭐 그 다음에 SNS 이런 데에 계속 서치해 가면서 막 그 환승연이었나? 이것도 환승연이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연애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 그런 거에 달리는 이제 댓글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랬었지. 근데 이거 지금 검색하면 나오려나? 고자극? 잠깐만 왜 안 나오지? 분명 뭐 있었는데 너무 다 최근 건데 뭔지 모르겠네. 되게 우연찮게 봤었는데 이건가? 결혼의 정석? 아니 이런 거 아닌데 모르겠다 뭔지. 네이버에서 검색했어요. 찾아줄 거란 기대 안 해. 드라마 고정하기로 정확하게 그렇게 쳤는데 안 나오네.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 아 그거 드라마를 보질 않았어. 드라마 기사를 봤어. 아마 내가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려다가 아 네이버 뭔가를 하고 있었어 내가. 그러다가 그 연애 그 뉴스 창이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에 고자극이라는 그게 써 있어서 고자극? 고자극? 이렇게 시작했었을 거야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5점 고자극. 기사만 봤어. 드라마를 보질 않았어 내가. 그래서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시기가 언제 한 10월 11월이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애초에 딱 그 키워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맞아 그렇게 하이포토닉이 시작했지. 근데 사실 그건 아쉬워. 내가 찾아봤었을 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게 꼭 섹시가 아니라 뭔가 평소랑 상반되는 이미지 아니면은 그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빌드업 한창 딱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이제 고자극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앨범에는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이제 현엽이 같은 경우에는 코난처럼 여기 나비 넥타이도 하나 하고 뭐 반바지 이렇게 딱 입어가지고 되게 딱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 그거 되게 좀 뭐라 하지 상반되면서 그러니까 전날에 뭐 엄청 섹시한 옷을 입었어 그럼 다음날 가가지고 뭐 그런 룩을 입어 그러면 어 그거 자체가 엄청 구사극이겠다 싶었었는데 그거를 내가 실현을 못 시켰어요. 뭔가 귀엽지 않을까? 딱 코난처럼 안경 이렇게 딱 쓰고 넥타이 이렇게 하고 반바지 이렇게 입고 딱 컨버스 하나 딱 신어주고 약간 그런 룩? 파란색은 아니고 코난처럼 고자극을 키워드로 잡고 만든 첫 음은 뭐였냐고요? 첫 음? 내가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음은 모르겠는데 서핑에서 하자 그럴까? 쫀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상반되는 이미지를 원했었는데 사실 이게 뭔가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 이거를 모두를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메인 내가 생각했을 때 메인 포인트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어필을 시켜서 보여줘야겠다가 메인이었는데 그러진 못했어. 현엽에게 동의 한 거야? 아니 안 했지. 현엽이한테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난 이 노래도 그렇고 뭐든 그렇고 내가 진짜 꽂혀서 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아무한테도 공유하지 않아.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흘려버리면 거기서부터 아 근데 난 모르겠는데 해버리면은 김 빠지잖아 안 되지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왜 다 이런 건 현엽이야 아 걔가 소원을 잘해 옆둥절 그래서 왜 머리가 길어진 거야 헤어 스타일은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현엽이 버리는 더더욱 저한테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통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 현엽이 귀 와가 그래 와가요 와. 완벽한 결혼의 정석 그건가?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이런 웹툰은 아니었는데?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인 것 같은데, 근데 내 기억에 그 TVN 뭐 이런 거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 기억이 잘 안 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 수사는 다 찾아내. 대박.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는 뭐야? 나 뭐 봤더라? 뭐 하나 봤었던 것 같은데 NBA 근데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마 정답을 보여줘도 내가 오! 이럴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 제목이 진짜 아예 기억이 안 나 명탐정 아, 소다가 여기 있어 명탐정 소다네 일본 가서 멤버들 쇼핑했다던데 제일 못 샀어 아,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이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어 그럼 이거 그냥 내가 평소에는 어디 매장 같은 데 가지 않으니까 간 김에 사야겠다 해서 이제 매장을 갔는데 그 모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비슷한 거 사자 해서 신발 하나 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밥 먹고 쉬고 그랬지 15호 이후로 드라마 영화가 눈에 안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좋은 웹 드라마가 있잖아요 떡하니 있잖아 어디까지 좀 민수하게 좀 알려줘봐 나이키 건데 어 원래 내가 뭘 갖고 싶어 했는지나 이걸 얘기하면은 분명히 또 선물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나이키 거였어요. 오늘 향수 보았어요? 오늘은 샤넬이었습니다. 드라마 아니잖아요. 브이로그. 아 그치 그치 브이로그지 브이로그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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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실업들의 세계관을 깰 뻔했네. 브이로그지 브이로그. 내일 모레 또 나오지 드라마. 그치. 어 맞아. 나이키 매장 사장도 하고 올게. 향수 냄새? 났어? 그래 이래서 이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애인 있는 거 잠시 있는 단식 부르시죠. 아 맞아 그래 맞아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도 그렇고 뭔가 오사오를 보고 울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나의 마음 알겠어? 그거 못 본다고?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고마워. 아니 울지 마. 뿌듯하지만 가슴 진짜 아파. 아 그치 가슴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지. 마음이 좋진 않는데 어쨌든 그 의도 그거는 그런 거였어. 자꾸 놀려. 재준이 눈물 닦아. 여러분 저도 울어야 됩니다. 울지 마요. 가운데에 재준이가 있었던 모습과. 아니야 아니야 울지 마. 아, 아니 울어. 아, 아니 울지 마. 너 자꾸 속마음 먼저 말할 거냐고. 미안해. 입방정이 심해서 우리 울리려고 그런 거야? 그치 울리고 싶었지. 그런 우리 사이에 그런 뭐라 하지? 이런 우린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런 메모리가 필요했잖아. 아, 필요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거를 그걸로 쓸까 했던 거지. 이 정도면 즐기는 거다 이제 좀. 날 울리려는 이 남자. 울리고 싶다. 울리고 싶어? 울리고 싶으면 이틀 뒤에 우는 걸 보고 싶으면 이틀 뒤에 나는 그거를 집중해서 계속 봐.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어떤 도파민 폭발할 것들이 있는지. 오사 영상 봉인이라고? 아, 노래 열심히 만들었다고. 이미 지금 터졌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내가 오는 분들한테는 다 얘기했지만 난 진짜 이거 딱 보고서 이번 불륜 보고서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터진다. 내가 보는 내가 너무 이거는 확신을 했어. 울어. 안 돼 울지 마. 아니 울어. 내 마음도 그랬어. 자 이제 나머지는 그대들의 상상에 맡기겠어. 다들 귀엽다. 아드레날린이나 요리 안무 영상 찍은 거 있어요? 안무 영상 찍었는데 사실 이게 몇몇 멤버들은 이제 옷도 그렇고 뭔가 좀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멤버들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나 요즘 이창선이 내 눈물 버튼인데
나도 그래. 고생 많이 했지. 앨범 준비할 때. 누가 누구더라 귀엽대 어머. 하. 진짜 다들 애기다 애기. 어? 아이 귀엽네 다들. 어? 안무 영상 좀 따박따박 올려줘요. 어이씨추. 팬사에서 주진 실제로 보니까 난 무섭던데 유유 내 감정은 뭐였을까. 제가 무섭다뇨. 세상 해맑은 미소를 장착하고 있었을 텐데. 제주나 누나다. 내 누나. 제준이 살다 살다 재준이한테 귀엽던 소리를 다 듣네. 하참 나 하참. 재준이 문짝만 하더라. 문짝만 하다니. 그래 원래 내가 한 덩치 한다고. 나 야생도 출신이야. 지금은 말랑 하리보라고 다들 부르지만 야생 흑곰 출신이라고. 응. 곰은 무서워. 어이 하리보. 네 하리보. 과거형이네. 예리한데. 지준이 두두두생 입고 가면 알아보네요. 알아는 볼 것 같은데. 튈 것 같은데. 지준이 야생돌에서 지준이 야생 없었다니까요. 그 유유. 나 야생돌 할 때는 그냥 즐기면서 하긴 했었는데. 그래 그 대사 있잖아. 곰은 사람을 찢어. 조심해야 돼. 어 얼마나 무서운데. 으이. 재준이 왜 실제로 보니까 무섭지나. 근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스윗한 남자랍니다. 나처럼 스윗한 사람 찾기 힘들다. 이 여기 마음이 이 진심이 다정한 사람, 착하게 살려고 매일 기도하며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주준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들 어디 가지마. 80세까지 그냥 옆에 있어야 돼. 풀덩이시죠. 맞습니다. 플러팅 덩어리. 곧 만나면 도망치려는데 재준이 만나면 끌어안아줘야지. 다시 하리보가 되었다. 야생들에서 다리보라고? 아니야. 그 나름 게임할 때 보면은 곰 나왔어. 곰이었어 난 그 순간에. 야생 그 자체였어.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나의 터프한 매력? 과일 장사가 한데 이 집주인이 너무 달아서. 와 그거야 멘트가 느낌 있잖아. 재준이 얼굴 이목구비 좀 진한 편이라 처음 보면 웃고 있어도 포스가 느껴질 것 같아. 아 근데 맞아 이게 이 내 생긴 것 때문에 다들 오해가 있습니다. 나를 처음 보거나 친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좀 그렇대요. 조금 무례할 것 같아요. 잠깐만, 아 이거 필터링이 어렵네. 약간 좀 그럴 것 같대, 날카로울 것 같대. 근데 저 진짜 그러지 않거든요. 거의 4% 이렇게 하루 종일 갈아놓은 수준으로 말랑말랑 하거든요. 난 그러지 않아. 특히나 내 팬들 그대들한테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치, 약간 차가워 보인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 막 얘기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술 이러면 술 잘 마실 것처럼 생겼다. 어, 아 그러면 아 커피 막 하루에 막 세 잔씩 먹을 것처럼 생겼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 입맛이 왜 초딩 입맛이냐, 왜 단 걸 자꾸 좋아하느냐, 마음이 달아서 그래. 첫인상은 잘생겼다는 것, 그거지. 펜사 재준 피셜, 나는 청순하게 생겼다. 맞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청순하지 않습니까? 청초하지 않아요? 착하게 생겼는데. 딸기 달고 단 이재준. 눈이 커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라고? 잠깐만, 왜 이 발언을 하니까 다들 물음표를 이렇게 막 하지? 네? 청초.. 왜? 뭐야, 왜 이렇게 내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아주는 거야? 청순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죠? 그래, 난 좀 귀엽지. 청순은 여비 아니냐고? 아, 여비도 청순한데 이지준이지. 오케이, 끝. 그걸로 정리하자. 알았지? 아 맞아, 그리고 예전에 내가 들려줬던 노래 다들 가사를 많이들 유출을 하더라고. 잠깐만. 근데 이제 막 팬사나 만나면 다들 이거 맞아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아직 정답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사가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솔직히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들으면 아마 기억날 거야. 듣기 평가. 내가 주의 깊게 한번 지금 다시 체크 한번 해볼게. 그 노래 어디에 나올 거냐고요? 아직은 비밀인데 나의 후반전을 위한 노래야. 후반전 아니지, 2차전 아니지, 후반전? 그치. 자, 파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노래 뽑았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뽑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영화 아니었냐고? 이건 아니에요. 물론 노래가 자체가 수정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악마는 아니지만. 잠깐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먼저 사전에 검수 한번 해볼게. 여기는 마지막이라서 다르고.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영화 너무 많네. 모르겠어. 아, 미치겠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 이 파트가 아니야, 심지어? 와, 모르겠네, 진짜. 아, 이 파트 맞아. 좀 바뀐 걸 거야. 그때 그 가사 아니었는데? 아니면 다른 후렴이었나 보다. 아, 미안해. 진짜 기억이 안 나. 아, 미치겠네. 잠깐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뭐. 지난번에 벌써 튀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좋은 대답 보면 그냥 그걸로 쓰라고? 그럴까? 그래 여러분, 작사에 올려줄게. 국제님 여기서 이러시기. 아, 내가 이 가사가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가사를 어디 있을까. 오, 잠깐만, 찾았다. 자 다시 프로젝트 키겠습니다. 맨 처음에 Baby, I ain't got no money. 난 돈이 없다. Don't you know that I have more. 하지만 더 많은 게 있어. 오랫도록 기다렸지. So just open up the fold. 내가 이게 스펠링이 F-O-L-D-S 그런 겁니다. 그리고 Baby, I came up too early. 너무 빨리 왔어. 근데 별들이 담겨있어. 환하게 비춰. So come and take a look here, babe. 이렇게인데 이 의미는 뭔지 나중에 알 거예요. 나 돈이 없다 보고 다들 웃으시는데 굉장히 슬픈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맞췄다고요? 미안합니다. 나한테 검사 맡으러 왔었어요? 그럼 사과할게요. FOLDS 복수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아까 그리고 나 돈이 없다라는 거에서 다들 웃는데 가장 내 나이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상황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사과 받아줘. 미안합니다. 오늘 사과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20대 한 중후반쯤에서 다들 뭔가 내 꿈,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뭐 그런 얘기도 좀 섞여 있고 그런 겁니다. 쇼미더머니를 그래서 어딘가에 여기서 노래하는 뭔가에 별들이 담겨있어. 이거는 그런 내용이야. 내가 이때까지 여러 일을 겪으면서 쌓았던 내 경험과 내 내공이 여기 담겨있어. 그 다음은 너무 메인이라서 더 이상 얘기 못해. 노래 제목도 얘기할 수 없어. 그게 다야.
그래서 이 노래 언제 나오냐고요? 뭐 한 중순쯤엔 나오지 않을까? 올해 중순 여름쯤에? 어쨌든 그랬지. 그래 감동되는 노래라고. 어? 뭐야 비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여러분들 월요일 보고 싶어서 일 막 벌린다 했잖아. 이게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JTN 마커스가 아 근데 이건 TN 계정이니까 스킵할게요. 뭐 얘기할 건 다 했지만 네. 일 더 벌리자 수습은 같이 해줄게. 쉴 틈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나를 놨어.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뭔가를 해야 돼. 아 이게 안 돼. 그리고 그 워커홀릭이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 나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게 나는 약간 내가 깨달았어. 타고난 게 없어. 그리고 운이 진짜 더럽게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운이 1도 오지 않더라고. 근데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해야 뭐가 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까지 막 이렇게 작업을 막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놀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고 그리고 되게 좀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 그럼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스쳐. 딱 스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다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 잘 되는 중인 거야 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갔을 때 약간 뭔가 하나의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어찌됐든 내 스승님만큼은 하고 싶어. 꼭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뭔가 나서서 남들보다 더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막 하지 않으면 나는 운이 너무 안 좋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만약에 운이 뭐 여러분들을 만나고 한 거면 당연히 너무 좋은 거지. 좋은 건데 뭔가 내가 일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에 이런 거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 운을 이기면 돼. 맞아.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뭔가 편지 보면 그런 얘기 많더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내 팀 그리고 나 내 회사 내 주위 모두를 디플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나는 나를 놨어. 근데 이게 막 지쳐서 막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스탠스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 하들들 말. 맞아,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들 요즘 응원을 많이 해줘서 할 맛이 납니다. 솔직히 좀 졸리거든요 요즘에. 근데 할 맛은 나요. 만약 내가 조금 이렇게 막 힘들거나 해도 그냥 냅두면 잘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내가 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어쨌든 계속 꾸준히 뭔가 이렇게 뭐 관리도 받고 이제 좀 치료도 받고 해서 좋아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겪은 것들에 비하면 나름 나쁘지 않게 강한 걸지도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대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힘들면 라방키라고 찡찡댈까 그러면 나 오늘 힘들었어. 그리고 요즘은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찡찡대라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나는 흑곰이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맞아요. 저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뭔가 라방에서 이렇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난 너무 좋았었고 아, 자는 게 아니라 일 벌린 거 많잖아요. 수습해야죠. 지금 벌써 9시 44분인걸요? 내일 또 팬사 있고 내일 또 뭐 있고 한데 근데 그러면 어떡해. 지금 빨리 하고 빨리 가서 빨리 쉬어야지. 나도 내일 파이팅해서 다다다닥 스케줄 치우고 이렇게 딱 그래야 이제 좀 잘 되고 잘 돼야 여러분들이랑 80세까지 살고 그 같이 어?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죠? 지금 이렇게 내가 가야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 하는 거. 그리고 감성커피 최고. 커피는 감성커피. 짠. 그래 맞아요. 우리 오늘은 좀 일찍 자자. 알았지? 내가 늦게 자더라도 거짓말처럼 공카했다가 톡톡에 잘 자라고 빨리 담길 테니까 다들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혼내지 말고. 알았지? 캡처 타임 해달라고. 아, 캡처 타임. 그치. 커피는 감성커피. 브이로그는 15로. 아이돌은 TAN. 연예인은 이재준. 맞아. 다 대박 날 거야. 이틀 뒤부터 달라질 거야. 모든 게. 내가 제세가 된다. 그 컨텐츠 장르에 한 획을 긋겠어. 나다. 이재준이 다할 거야. 어쨌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